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책한 권을 아주 강추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책내 강력 추천도서인데, 저희가 직접 쓴 책입니다. 예. 제목 소개해 드릴게요. 플로타인 책이에요. 책을 갖다가,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이게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저께 출판이 돼서 이제 서점가에 이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자폐아동을 위한 플로타임 프로그램, 이제 어프로치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힘들어서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제목을 다룬 것 같아요. 예, ICDL CEO 추천도서로 되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들한테 플로타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과 관계해서 기성의 책들이 몇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이론과 관계된 번역서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걸 보면 이론이 좀 번역이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돼 있어서 보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플로타임 스킬과 관계된 책이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책은 제가 공부를 할때 이미 번역을 해갖고 사실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을 할 생각을 안 했던 게, 이게 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고 했을 때큰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몇 가지 좋은 책인데 제한성들이 있어요. 플로타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자기 정리를 할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긴 해요, 그 책이.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 안 냈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치료사들이 스스로 책을 보면서 집에서 직접 프로타임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고,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수 있도록 책을 갖다가 직접 썼습니다. 이게 그 한국 플로타임 센터의 대표인 권현정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김문주라는 제가 공저로 형식을 띄고 있어요. 둘이서 공동 저자로 되어 있어요. 앞에 책은 요거 지금 제가 이런 PPT 이런 거잘 못해서 그냥 사진 찍어서 붙여놨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게 제프리 구엔젤이라는 사람이 ICDL이라는 미국 플로우타임 협회, 이게 제일 메이저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CEO가 추천한 추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분은 이것도 사진, 제키 바텔이라는 분이 플로우타임 전문가 훈련 지도사가 추천사를 써주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플로타임 같은 창시했던 닥터 그린스판하고 초기에 같이 이 프로그램을 세팅하셨던 치료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짬밥이 가장 오래된 트레이너예요. 이분들이 뭐절 보고 추천사를 쓰는 건 아니고요. 권현정 대표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켜줬던 선생님들이고 막 이래서 그 내용을 신뢰를 하고 추천사를 써주신 것 같아요. 내용들 목차만 한번 간단히 보게 할게요. 이 앞에 부분 일장인 주로 이제 제가 쓴 글들인데, 이게 이제 ABA하고 뭐 비교한 거 썼고, 한국 플로타임의 인식 바로잡기, 이제 잘못된 유형의 플로타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썼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플로타임이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곳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좀더그 선생님 그 치료 플로타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래서 제가 이거 썼어요. 올바르게 플로타임이 정착되길 위해서는 치료사들도 제대로 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운영을 갖다가 기성에 그냥 놀이 치료하듯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해주고. 근데 풀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중요 사항들을 다 써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 뒷부분 이제 플로타임 기본 이론, 요 기본 이론도 어떻게 접근하냐 따라 다른데, 이게 그 개념 정리부터 해서 이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로 해갖고, 어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 이론을 갖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잘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쉽게 쓰여진 책이니까 이 기본 이론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이제 플로타임의 실제편 그래갖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 구체적인 지침까지 쭉 정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 프로타임을 갖든지 경험했던 것들이 총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책을 이용해서 자기 아이가 발달 단계상 몇 단계인지 보시고 어떤 걸 주로 참고해서 하면 플로타임을 하면 되는지 이 책을 찾아서 챕터별로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책으로 꼭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안내서, 좋은 안내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파트로 플로타임과 언어치료에서 ABC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린스판이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린스판이 정리한 프로타임을 이용한 언어치료법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하고 같이 치료하시는 분들은 물론 필요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직접 아이를 갖다가 치료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절대 강추합니다. 네, 그래서 꼭 프로타임을 하시고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요. 그리고 저희가 권 대표하고 권현정 대표하고 같이 이 책이 이제 출판돼서 뿌려지고 나면 프로타임의 실체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책까지 가지고 있으시면서 되도록이면 책을 교재로 해갖고 순서껏 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니까 책을 구입해서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숙독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예.